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또 슬픈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이 되면요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Sunday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고 Lord's Day라고 하는데 왜 이 주일에 일요일에 왜 저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꾸미고 애들 다 차에 태우고 매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무슨 Thanksgiving Day나 크리스마스나 무슨 부활절만 아니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저들은 이해를 못해요. 혼란스러워해요. 당황해요. 아니 이날은 회사에서도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 날인데 하루 우리에게는 공휴일 같은 베케이션 같은 날인데 늦잠 자고 싶은 날인데 이날은 좀 늦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탁 내려놓고 창밖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또 파랗게 물든 나뭇가지도 좀 보면서 좀 쉬라고 하는 이날에 왜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그것도 매주일 매달 매년 수십 년을 어딘가를 저렇게 차를 타고 가느냐 이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까? 오늘 그 답을 시편 65편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다윗이 네 가지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첫째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기 위해 우리가 나온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Praise is due, O God, from Zion. 또 NIV에는 Praise awaits for you, O God, from Zion. 이렇게 설명했어요. 찬양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의 성도들의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오늘 관현악도 찬양대와 함께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관현악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왕의 아들 왕자가 딱 어디 입국을 할 때에 준비했다가 찬양을 쫙 올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저 찬양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허둥지둥 달려와서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된 우리 찬양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는 주님이 마치 재림할 때 나팔을 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천군천사에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차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만물을 운행하는 자이시오 그분은 자비로우신 자이시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존경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돌려드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찬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두 번째는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이에요. 참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 갚을 생각도 없어요. 서원 갚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서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내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주를 기다리다 그렇게 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 필요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느끼지도 못해요. 오히려 반대죠. 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평강장로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I vow to God, not man.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4절 5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법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코트에 가면요 꼭 오른손을 들고 성경에 손을 얹고 Do you tell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So help you God.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서원을 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결혼 주례식 할 때 꼭 거기에서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서원합니까? 서약합니까? 그렇게 평생의 서약을 받는 이유는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직분자들의 오른손을 들고 기립하게 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서원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또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에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임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이 평강 장로교회 장로 혹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서 힘쓰기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서약을 하게 해요.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앉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다 일으킵니다. 평강 장로교회 회원들이여 누구누구 씨를 본교회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하면 또 다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오래돼서 하도. 서약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다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서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시련에 처하든지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만 잘 넘겨주시면 우리 자녀의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이 시련이 지나가고 감동이 식어지면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전날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입하고 또 여기서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 또 내가 평강 장로교회에 내가 한 일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중대한 겁니다. 중대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찬양을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며 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며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잘. 제가 예화를 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이 사형관이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까? 열 중에 아홉은 저에게 담배 한 대 좀 피우게 해주세요. 담배를 탁 손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물고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한번 빨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죠?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빨고는 그 다음에는 못 빨아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달면 안 되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못 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돼서 필터까지 탈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현장에 와서 이제 목이 밧줄에 탁 걸리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받침대가 없어지면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난 것으로 죽음으로 이제는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밧줄이 이제 당겨지기 순간 전에 누군가가 그 밧줄을 풀어주고 당신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때 이 사형수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같으겠습니까?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새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죄에 얼매일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향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였잖아요. 나는 죄인 중보다 더 큰 죄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은혜를 안 자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잘 알죠?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그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Saint Augustine. 그가 쓴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좀 더 의로워지려고 하면 나는 더 큰 죄에 빠지고 내가 더 선하려고 하면 나는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간다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좀 한치 정도 우리가 누구보다 좀 잘되고 나아지면 얼마나 교만하고 조금만 우리가 의로워 보이면 당장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고 조금만 내가 괜찮아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간사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고 또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그때가 진실할 때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야 오늘 우리가 선언해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내가 한 걸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가 미리 그런 걸 다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사형수의 목에서 밧줄이 팍 풀어졌다 이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교회 안 나오면 장로님이 구역장님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아유 그냥 억지로 나가자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매주일 매달 매년 수십 번 복음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은혜 아래 살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죄짓지 말고 죄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기고 매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까?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자, 여기 찬송이 3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God hears our prayer라 그랬는데 또 다른 번역은 God attends our prayer.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름입니다. 기도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대통령님이 내 부르짖음에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내 부르짖음에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가 먹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면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죄 매일 짓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다면 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서신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희 지식과 총명의 깊이와 사랑과 순종이 자라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시편에서도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위로하소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나는 거예요. 아멘. 들으세요. 비록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빼면은 그 축복을 받는 수단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영적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수단이에요. 기도가 우리 영적 축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시편에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셨도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의 눈은 우리를 보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큰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생각하고 쉽니까? 숨 생각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기도는 그저 매 순간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자녀가 우리 아버지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조상부터 흘러내려오신 유명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저 10불만 주세요. 누가 그럽니까? 아빠 나 10불만 줄래? 이러지. 식사기도를 아버지가 시켰더니 자녀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앞으로 우주를 참판하신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짧게 해. 다 식었잖아. 이렇게 기도는, 공적 기도는 짧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절실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혼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세요. 특별히 식사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주께 나오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주께 나오게 해요. 자, 2절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만, 택한 어떤 민족만, 어떤 언어를 스피크하는 그 종족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런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육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 보편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이란 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이것은
단 한 민족, 어떤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주께 나오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신약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100년 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셨고, 그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이 구약에서 이 21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98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지혜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성경 구절에 곳곳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귀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돌리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두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땅끝에서 모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멕시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주인이든 종이든 그 무슨 직분이 있던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두 번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렇게 있죠. 3절 주께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기독교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다른 거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누군가는 아, 뭐 이거는 뭐 서양 개념을 뭐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지. 처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서양 귀신이라고. 이건 서양 개념이지 우리 민족의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죄사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 부활에 대해서 다스릴 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먼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은 이것은 좀 제발 잊지 말아다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옵니까? 왜 우리마다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오늘은 좀 쉬는 날인데
산이나 좀 바다로 가서 하루를 좀 휴식함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우리가 일주일 또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경배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지 않고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못 나와요. 열심으로도 못 나와요. 내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도 못 나와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죄를 어통은, 우리를 죄를 어통해 주셨다. 또는 propitiation,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는 건데요. 그저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그저 뭐 이렇게 혼이불을 갖다가 덮어서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덮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외부 강사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으네 제가 오늘.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짧게.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가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일날이었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튤립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가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반대로 창세전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든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든 둘 중에 하나예요.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돼서 나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로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고 싶은 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겠다, 앉아서 잘 듣겠다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안 나오겠다,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의 선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롯 유다가 이 은산식량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하고 예수님을 판 것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팔기로 선택했지만은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인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 좀 편히 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한 일 하고 하는 날에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념비적인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